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 먼저 갖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포토타임으로 예, 기자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 오늘 언론 시사회였고요. 예, 방금 보신 영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예, 영화 상영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변희한 배우님부터 예, 기자님들에게 첫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그녀가 죽었다 언론 시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구정태 역할을 맡은 변희환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하고 그걸 생일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혜선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라 역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오빠 생일이니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희 감독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그녀가 죽었다 연출한 김세희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먼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 대답이 조금 서투르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질문해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일단 배우분들께는 이제 캐릭터가 굉장히 예, 평범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맡으셨는데 이번 캐릭터 연기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 연기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 그런 부분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도 이번에 감독 연출 데뷔작으로 이제 선보이셨는데 이번 영화에 연출 포인트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배우님들부터 예. 네, 변희환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희 이제 다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이고 또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구정태라는 인물은 직업을 이용해서 남의 사생활과 자기의 어떤 취미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호기심들을 예, 풀어나가는 인물인데 대본에 나와 있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시각으로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인데 여튼간에 그런 인물 구정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 느끼게 관객분들한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게 기자님들이 그 관객으로서 보시면서 와닿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여튼간에 그 전작도 그렇고 좀 강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김세희 감독님과 신혜선 배우와 이엘 배우와 하면서는 제가 좀 더 이 배우들과 함께 호흡만 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구정태를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소라 한소라를 연기할 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 저는 공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뭔가 감정적으로 동화되거나 그런 경험은 제가 이번에는 못했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얼굴과 느낌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증스러워 보일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할 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제일 걱정하면서도 제일 좀 신경을 써야겠다고 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역시 이 주인공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절대 옹호하지 말고 미화하지도 말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결국 그러니까 그들에게
닥치는 시련들은 전부 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들이니까 그런 그릇된 어떤 신념을 오히려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직접 평가를 하시도록 하자 그 지점을 조금 네, 가장 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예, 저기 위에 마이크 가져다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유은비 기자인데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 저 변요한 씨한테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영화 한산보다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화 보고 좀 어떠셨는지랑 그 이후에 김한민 감독과 연락 오거나 얘기 나눈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김한민 감독님께도 같이 연락을 하셔서 시사에 오신다고 저희 영화에 힘을 주시기로 약속을 드렸고 한산이라는 작품을 찍으면서는 그쪽은 또 그쪽 팀답게 감독님과 그리고 동료 배우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저도 준비돼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고 이제 털어냈던 이제 시기였고요. 다음 작품을 하면서는 물론 저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강한 역할을 했으니 좀 재밌고 특이한 이 정도까지 특이하게 갈 줄 몰랐습니다. 재밌는 캐릭터를 맡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보다는 나은 사람,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늘 노력했기 때문에요. 저는 변함없이 한산보다도 열심히 했고 또 한산보다 또 좋은 감독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김한민 감독님도 어떻게 이게 들어갈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 이해하시죠? 또 헤드라인에 막 한산 김한민보다 김세희 감독님이 낫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빵 너무 세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작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요. 또 전작의 감독님보다 더 김세희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싶었고 동료 배우하고도 잘 섞이고 싶었습니다. 구정태도 잘 만들고 싶었고요. 네, 후회 없습니다. 예. 네, 기자님들이 알아서 잘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예.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자신의 속마음을 나중에 녹음을 하셔서 입힌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연기를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나레이션에 대한 부분. 나레이션 무시를 깠을 때 사실 원래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던 나레이션들이었고 해서 촬영을 할 때 물론 이 부분에서 이런 나레이션이 들어갈 거라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찍었고요. 또 영화 촬영이 다 끝나고 후시 녹음을 했을 때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혜선 씨가 말씀한 것,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방법으로 같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나레이션까지 계산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임 같은 액팅을 하고 나중에는 서브텍스트를 또 갖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나레이션 형식의 신들을 만났을 때는 좀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 씬 할 때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나.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스포츠 더블 함상범 기자입니다. 감독님하고 신혜선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그 방금도 나온 얘기지만 내레이션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썼는데 어떻게 이런 좀 아이디어를 했고 뭐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했고 신혜선 배우님은 뭐 가증스럽다
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되게 막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거짓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어떻게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나레이션이 없이 이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했는데요. 이 인물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주인공으로서 그래도 이 인물에게 감정적 이입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인물이 너무 비호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말을 걸면 그래도 이 사람 말을 듣게는 되니까 이 사람을 이해를 하든 말든 어쨌든 내 말은 나는 이런 마음이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형식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 인물에게 어느 정도 감정적 포인트도 가져가면서 좀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알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나레이션을 집어넣게 됐고요. 사실 뭐 저기 구정태 나레이션과 한소라 나레이션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둘이 결이 달라요. 이제 구정태는 좀 더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좀 더 친근한 직접적인 방식이고요. 한소라는 캐릭터에 맞게 스스로에게 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형식의 나레이션이에요. 계속해서 자기의 행동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제일 연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방식 둘은 같은 사람이지만 방식의 차이로서 구정태는 이제 밖으로 향하는 인물이고 한소라는 이제 안으로 향하는 인물 그렇게 잡고 나레이션을 좀 썼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여쭤보셨죠? 아까 표현하신 그 가증스러운 캐릭터에 대한데 방금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소라는 계속 자기한테까지 자기 변명을 막 늘어놓는 친구인데요. 저는 촬영을 하면서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소라가 자기 자신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느껴졌고 또 그렇게 쓰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속에서 끊임없이 소라는 자기한테 되뇌면서 나는 불쌍한 사람, 나는 이랬어야만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되뇌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시나리오 안에 모든 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어떤 걸 해볼까 이렇다기보다 그냥 소라는 시나리오 자체로 감독님 표현하고 싶으신 소라가 나와 있었고 그냥 제가 할 일은 소라로서는 그 상황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안 물어보셨는데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인간은 살아가면서 끝없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어느 자리에 따라서 또 안 아픈 척도 하고 또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척하고 재미있는데 재미없는 척하고 근데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그냥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굵직한 추상적인 말이라면 저희는 이제 구정태랑 한소라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좀 더 가깝게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닿을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레이션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고 좋은 인플루언서들도 계시지만 이런 캐릭터성을 넣어서 좀 더 가깝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 물어봤는데 대답 열심히 했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네. 저는 시네플레이 김지연 기자고요. 우선 신혜선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 작년에 개봉한 그 타겟이라는 신혜선 배우님이 나온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일반인 여성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랑 비슷할 수도
맞겠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미지가 겹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질문이, 그 구정태라는 그 어떻게 보면 관음증자고 되게 심각한 범죄를 일삼는 인물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면서 약간 코믹한 요소도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코믹한 요소들을 넣으면서 이런 범죄에 대한 그 미화의 우려는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구정태의 방에 개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생각으로 구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신혜선 배우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겟이랑 그녀가 죽었다를 다 이제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담감은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게 너무 다른 영화였고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겹친다 아니면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미화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저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 저 스스로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캐릭터가 굉장히 뭐 안 좋은 일 등을 당하고 사건들이 몰아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의 잘못에서 비롯된 그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구정태라는 인물은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평판이라는 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그는 이제 가장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큰 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마지막까지 그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거를 좀 짚어주는 캐릭터로서 그 오영사가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화의 의도가 저는 전혀 없었고,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그쪽으로는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미집 같은 경우는 그 구정태의 창고처럼 저는 이제 구정태의 성격을 좀 단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오브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개미집이라는 것은 각자의 집을 지어 놓고 살아가는 어떤 그 개미집 군집이 이제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시인이 된 것 마냥 그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장치처럼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정태에는 좀 친구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개미를 관찰하고 하는 어떤 그런 취미를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집 안을 개미집마저도 집 안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개미집을 개미를 키우면서 개미집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시나리오 때 썼던 장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네, 그 개미집은 쓰게 됐습니다. 네, 구정태 캐릭터를 직접 하신 변유한 배우님께 추가적으로 그럼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 배우 본인께서는 어쨌든 구정태 캐릭터가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 약간 호감적인 면과 비호감적인 면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관객들이 이 인물을 어떻게 봐줬으면 하고 생각하시고 좀 연기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 조금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비호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구정태라는 인물의 이런 영화 속 안에서 흘러가면서 더욱더 비호감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앙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김나연 기자입니다.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뭐 앞선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구정태 캐릭터의 시점으로 어쨌든 영화가 전개가 되잖아요. 뭐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미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변요한 배우님의 연기를 하실 때 좀 신경 쓰신 부분도 또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말씀하셨다시피 뭐 비호감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뭐 자칫하면 마치 비교적으로 선역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는 왜 이런 캐릭터들로 주연을 설정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두 캐릭터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좀 도덕적으로 좀 결여가 돼 있고 뭐 정상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변희안 배우님부터. 네. 그 구정태라는 인물을 이젠 대본을 재밌게 봤고 이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가 무언가를 굉장히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심각하게 하거나 혹은 나 변태야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뒤까지 꼬린 결승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오히려 더 힘을 빼고 연기를 해야지 제가 하는 행동의 사건이 더 극대화돼서 천천히 스며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면 어느 순간 영화는 흘러가 있을 거고 또 관객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구정태라는 인물의 성향과 뭐 여러 가지 기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보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실은 좀 패턴을 잡고 그리고 또 속도감을 잡고 캐릭터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캐릭터들은 네, 확실히 비정상적이고 좀 비호감적인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SNS라는 그런 사회 소통의 그 현상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되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처럼 나타난 뭐 관종, 뭐 염탐, 관음, 부계 이런 개념들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실존적인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로서 오히려 이렇게 상황들을 보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캐릭터들에게 물론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경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악을 하시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네, 쟤네는 진짜 이상해라는 마음을 오히려 보시면서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 캐릭터들은 관객들이 동정할 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구정태도 그렇고 한솔아도 그렇고 끊임없이 자기들을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나는 그냥 보기만 했잖아 라든지 뭐 한솔아도 야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런 짓까지 했을 것 같아 라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어떤 뭐 그에게 불쌍하거나 동정을 느낄 저는 틈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완전 호감적 인물보다는 그런 비호감적 인물이나 아예 그냥 관종이나 관음의 끝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 주제에 더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입니다. 배우님들 두 분께 좀 이게 액션이 짜여진 합이 아니라 되게 생각보다 몸으로 부딪히고 그런 장면이 많아가지고요. 좀 각각 액션 장면에서 좀 부침이나 부상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도 추가로 두 분 시선이 교차되도록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편집을 하셨는데 좀 저는 그 약간 비정상적인 그 연기를 하시는 두 분의 연기에 감탄하신 지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나름 액션 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액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몸싸움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오늘도 살짝 보니까 정말 둘 다 싸움 못하는 애들끼리 막 이제 치고받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사실 그 액션 연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합을 좀 이렇게 무술팀? 액션팀에서 이렇게 짜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오빠가 또 액션을 또 잘 하시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못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조금 더 절실하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오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부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에피소드 그거를 질문을 받으면서 항상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오빠 생일이니까 허락 안 받고 그냥 얘기하면 그 씬이 거의 저희의 막찰이었어요. 그 마지막 정태랑 소라가 막 액션하고 소라랑 뭐 경찰한테 끌려가는 그 씬이 저희 막찰이었는데요. 그 막찰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렇게 막 훈훈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그날 막찰 끝나고 이제 오빠가 눈물을 살짝 글썽거리셔가지고 그날 오빠 살짝 이제 막차에 끝날 때 단체 사진 찍으면서 살짝 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찍었으나 오빠의 눈물은 보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액션 그 시퀀스를 이제 무술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감독님하고 혜선 씨랑 다 얘기하면서 아침에 일찍 와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합의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또 현장에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선택을 내린 거는 아까 혜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희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상한 캐릭터들이 말로써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설명하고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나는 뭐 이랬어 나의 타당성은 이랬어 나의 정당성은 이랬어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이상한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누구도 편들 수 없게 사실 그게 이제 액션의 사실 저희의 중점이었고 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그냥 한 팀 그 이제 뭐 의상팀 분장팀 미술팀 뭐 촬영팀 조명팀 그냥 다 같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는데 그게 영화를 만드는 어떠한 추억이고 저는 힘이고 다음 작품까지도 뛰어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는데 구정태는 하나 둘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하는데 약간 눈물이 흐르진 않고 날 뻔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예. 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당연히 이 감탄한 지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분이 이제 그 부동산 씬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맞닥뜨리시는데 그 구정태는 키를 받고 좋아하는 자기의 모습을 한소라가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연기를 해야 하고 또 한소라는 내가 얘를 알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의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씬이었고 또 여러 가지 컷을 찍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그 표정의 변화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하셨기 때문에 그 씬에서 저는 제일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디스패치 정태윤 기자입니다. 각 인물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그런 각 캐릭터의 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좀 후반으로 갈수록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연기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짚어주세요. 네, 두 배우분께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잠깐, 첫 질문이 뭐죠? 죄송해요. 네, 질문. 전사. 네, 전사에 대한 설정. 소라는 짧게나마 전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더 전으로 가보자. 더 전도 있었어, 사실 그쵸. 근데 그냥 이게 어떤 한 가정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얘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성숙시키지 못하면서 자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변 환경 때문이다라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향은 높았던 것 같고, 그래서 초반에 보여줬던 소라의 전사가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거의 그냥 연장선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이제 뒤에 되게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감탄했었던 부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방금 또 액션씬을 또 물어봐 주시니까 또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 아까도 제가 대답한 게 오빠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액션이라는 거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 서로 몸싸움을 한다는 거 자체를 아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색했고 어려웠었는데,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그걸 끌어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들이받아도 오빠가 다 잘 받아주시는, 그래서 그때도 역시 뭔가 경험치가 다르시구나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영화 보면서 그 오빠가 엄마 유골함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는 걸 봤는데,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옆에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반부에 바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중반 중후반까지 오빠가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오빠가 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오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앞에를 잘 이끌어 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영화를 보면서 그 유골함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정태가 정말 싫은데 짠한 게 느껴지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보는 사람, 나오는 사람도 이중적인데 보는 사람도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즐겁게 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 전사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뭐 미팅을 하거나 또 디너를 먹을 때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냥 구정태가 이제 엄마가 있고 뭐 어머니가 사실 계신데, 사실 원래는 이 등장신도 있으셨었고, 근데 그냥 오히려 더 설명적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 결정을 내리고 이제 촬영에 들어갔고, 혜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연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뭐 처음이다. 아 맞습니다. 그 막 잘 자기 액션 처음 해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바로 이게 하라 뭐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몸을 굉장히 잘 쓰는구나. 그래서 저 또한도 오히려 더 믿음을 갖고 나서 같이 액션 씬을 찍을 수 있었고, 또 저는 이제 소라 장면을 사실 엄청 추울 때 찍었잖아요. 촬영만 그 영상만 봐도 다 빨개 추워서 이게 떠는 것도 보이고, 저는 이제 근데 그 헌혈 그 뒷간판을 보고 나서 혼자 웃는 씬을 보고 나서 이게 한소라의 어떠한 성향을 그냥 한 번에 한 씬으로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아까 전에도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사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끝인사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감독님부터 끝인사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영화의 캐릭터가 좀 캐릭터이다 보니까 질문 답변이 캐릭터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인사로는 이 스릴러 영화로서의 장르적인 재미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셨고, 관객들이 어떻게 이 영화를 봐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께도 이어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요.
스릴러 영화로서 사실 저희 영화는 조금 그 톤의 변화를 좀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경쾌한 스릴러이긴 해도 어쨌든 장르 영화로서 계속 몰아붙이는 어떤 사건들과 휘몰아치는 어떤 감정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장르적 재미를 또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우리 영화 재밌다고 제 소문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로서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은 이제 좋은 기사와 저 소문 같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저희 영화 재밌다고 소문은 내보겠지만 저도 역부족일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재미난 스릴러인 것 같은데요. 오셔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데뷔 14년 찬데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를 찍거나 했을 때 저는 정말 되게 신기해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과 또 언론 시사를 생일날 같이 한다. 이거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진심인데요? 아니,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영화를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놈들이다 느끼셨으면, 그리고 놀라셨다면, 그리고 불쾌감도 느끼셨다면, 스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저희는 사실 영화 만든 입장으로서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힘이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요.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